현재 중부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 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늘 밤까지, 충청권은 내일 새벽까지, 남부와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한때 오겠는데요. 제주도의 최대 50, 남부지방도 최대 30mm까지 꽤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. 중부지방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.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도 강해지겠는데요.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 서울이 1도, 체감 온도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. 한낮에도 7도에 머물겠습니다. 내일 그 밖에 전국 기온도 살펴보시면 아침 최저 대전이 3도, 광주가 7도를 보이겠고요. 낮 최고 기온은 대전이 10도, 대구 13도, 광주가 11도가 예상됩니다.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아침에 1도로 시작하겠고요. 경기 북부는 대체로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. 가평과 남양주는 영도로 내려가겠고요. 오산과 용인도 영도를 기록하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거세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. 주말부터 월요일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